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피렌체의 전통 식품인 닭간입니다. 토스카나 주 전체에서 이제 피렌체가 토스카나 주의 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토스카나 주의 이제 대표 도시가 피렌체입니다. 이 토스카나 주에서 이제 즐겨 먹는 그러니까 전통 음식이죠. 토스카나 주의 전통 음식인 이제 닭간을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제품은 이제 닭간이지만은 조금 일반 닭간보다 조금 더 독특하고 조금 더 고급, 그러니까 가장 닭간 중에서는 아마 가장 고급 닭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자세히 제품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보시면 이제 사비탈이라고 되어 있죠. 사비탈은 이제 이 제품을 만든 회사 이름입니다. 자, 한국에 이제 사빈이라는 업체 제품이 이제 판매되거든요. 백화점 쪽에서. 신세계 쪽에서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가장 비싼, 한국에서 가장 비싼 이제 송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이제 사빈이고, 사비탈이 형제 회사입니다. 사빈이가 이제 수출 쪽으로 많이 이제 진행을 한다면은 이제 사비탈은 이제 이태리 내 내수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전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빈이 사비탈 형제 업체고 이제 퀄리티가 이제 사빈이가 뭐 한국에서 가장 고급 송로를 판매하듯이 이제 사비탈도 이제 굉장히 고급 고퀄리티의 이제 송로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크루스티노 토스카노 알 다르투포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크루스틴이라 해서 이제 빵 위에다가 이런 소스를 발라서 이렇게 먹는 게 크루스틴이고, 이제 브루스케타라고 하면은 이제 빵 위에 뭐 토마토를 잘라놓은 토마토라든지 모짜렐라라든지 이런 걸 올려가지고 바질 같은 걸 얹어서 먹는 게 이제 브루스케타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제 브루스케타하고 크루스티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크루스티니는 이런 쌀쌀 그러니까 이런 소스를 살짝 이제 발라서 먹는 걸 이제 크루스티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을 보면 이제 크루스티노 토스카노 알 다르투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다르투포가 송로니까 이제 송로가 들어간 닭간입니다. 그러니까 닭간 제품 중에서도 가장 이제 최상급의 이제 제품을 제가 이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제품을 이제 먹는 방법이 아래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안티파스토, 그러니까 안티파스토가 뭐냐면은 이제 프리모가 이제 파스타나 이제 리조또를 말하고 세콘도가 이제 고기 요리나 생선 요리를 말합니다. 그 전에 이제 먹는 걸 이제 안티파스토라고 하는데, 안티파스토가 보통 이제 크로스티노라든지 브루스케타가 이제 크로스티노입니다. 자, 안티파스토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안티파스토용으로 이제 쓰이는 제품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보면은 이제 크로스티니에도 이제 크로스티니라든지 아니면 이제 구운 빵에 발라 먹는다든지 사실 이게 이제 크로스틴입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보라 벤트라고 해서 이제 프랑스 빵을 말합니다. 프랑스 빵인데 이태리 말로 굳이 이제 번역을 하자면 볼로 알 벤토라고 하거든요. 볼로 알 벤토 그러니까 바람 속의 비행이라는 뜻의 이제 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거는 이제 프랑스 빵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태리에서는. 근데 보라벤토라 해서 이제 제가 소개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 이제 이태리 전통빵은 이렇게 딱딱한 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간 이렇게 딱딱한 빵을 이제 이태리 전통빵, 이제 토스카나 전통빵이라 되어 있죠. 프랑스에서도 옛날에는 이런 빵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700년도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반죽을 아주 이제 부드럽게 가볍게 만드는 반죽을 해서 이제 만든 제품이 이제 여기 보시면 요 밑에 적혀 있는 이제 보라 벤토라는 이제 빵입니다. 그러니까 볼로 알 벤토 그러니까 바람 속의 비행 그러니까 아주 가볍다는 뜻이죠. 그렇게 만드는 빵이 이제 그 1700년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프랑스의 빵들 그리고 이태리에도 훗날의 이태리의 빵들도 이런 가벼운 반죽인 게 지금 현재 이제 한국에서 많이 먹는 그런 부드러운 빵들이 이제 많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실제 이제 이태리 원래 전통빵은 이렇게 반죽이 굉장히 이제 뭐라 해야 됩니까? 무겁고 그리고 먹어보면 딱딱하고 뭐 그런 빵이었습니다. 자, 이제 뒷면을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제 성분이 나오는데
성분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소고기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닭간이 들어있습니다. 이 제품이 이제 닭간이 이제 가장 핵심이죠. 닭간이라고 이제 판매되는데 실제 닭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실제 이제 소고기가 보통 한35% 이렇게 이제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들어가거든요. 올리브 오일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멸치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그 야채 중에서 이제 세다노라 셀러리라고 하죠. 그리고 그다음에 까페리라고 해서 이제 케이퍼랍니까? 이제 그것도 들어가고 이제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이 이제 토스카나 전통 닭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이 제품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보시면 여기 이제 송로가 들어갑니다. 이제 송로가 들어가는데 송로 중에서도 이제 흰 송로, 그러니까 흰 송로가 검은 송로보다 비싸죠. 이제 트러플이라고 하죠. 이제 검은 블랙 트러플이 들어간 게 아니고 이제 화이트 트러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타르투포라거든요. 이태리말로 타르투포 비앙코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렇고 여기 한번 이제 개봉한 후에는 냉장고에 넣어두라. 냉장고에 넣어두고 이제 그 며칠 정도, 그러니까 오랫동안은 둘수 없고 개봉한 후에는 며칠 정도 냉장고에 넣어두는데 한 0도에서 4도씨 되는 냉장실에 이제 넣어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콘슈마르시는 보면 이제 그 스카덴자, 그러니까 유효기간을 말합니다. 유통기한을. 요 베디 시질리오, 시질리오가 이렇게 된걸 시질리오라고 하거든요. 이 시질리오에 이제 유통기한이 적혀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2020년 10월 31일까지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제품에 대한 설명은 대충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직접 한번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토스카나 전통빵이 없습니다. 이 토스카나 전통빵이 보시면 전에도 한번 이제 그 아르노광을 설명하면서 이제 토스카나 전통빵을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토스카나 전통빵은 소금이나 일반 뭐 설탕이나 뭐 이런 전혀 안 들어갑니다. 물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성분이 물하고 밀가루하고 이제 그 리에비토 디 비라라 해서 이제 그 효소하고 그 효모하고 그다음에 물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안 들어간 이유는 예전에 이제 피사랑 사이가 안 좋아서 피사 쪽에서 이제 피렌체 쪽으로 소금을 이제 보내지 않았 판매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금이 안 들어가는 이 빵. 그러니까 이래서 이빵 이름이 원래 쇼코라고 하거든요. 이제 바보라는 뜻입니다. 바보 빵이죠. 예, 보시면 이제 근데 이 빵이 특징이 뭐냐면 꼭 한국의 이제 쌀밥처럼 모든 음식을 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소스하고도 어울려서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쌀밥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달콤한 빵에다가 뭐짠 어떤 그 소스라든지 이런 게안 어울리는데 이 빵은 이제 쌀밥처럼 한국의 쌀밥처럼 모든 소스들이 다 어울리는 빵입니다. 그리고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해지는 빵입니다. 아쉽게도 이 빵이 한국에는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런 빵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빵을 이제 한국에서 대체해서 먹을 수 있는 먹으려면 이제 바게트 정도가 이 빵을 대체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빵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소스를 한번 발라봤거든요. 예, 살사 이제 그러니까 이 닭간을 한번 발라봤습니다. 이 빵이 지금 유난히 지금 구멍이 이렇게 많이 크네요. 다른 빵들은 구멍이 일반 빵보다는 크지만 이 정도로 크진 않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이제 맛을 보겠습니다. 이게 닭간입니다. 닭간 소고기, 그 다음에 세다노, 그러니까 샐러리, 그 다음에 까페리, 그리고 그 다양한 어떤 그 야채나 이런 게 섞여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뷔조리 이렇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제가 일반 이제 닭간 제품을 이렇게 많이 식당 가면 이제 안티파스토로 많이 시켜서 많이 맛을 보는데 조금 닭간의 어떤 향이 좀 강해서 뜬거는 조금 한국 사람들이 조금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닭간 요리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실제로 이제 닭간의 간의 그 맛이 그렇게 강하게는 안 느껴집니다. 일단 송로 향이 강하고 그다음에
소고기도 많이 지금 함유가 돼 있고 해서 닭간 향이 이제 전혀 이제 간에 그런 뭐라 해야 됩니까? 그런 간 특유의 그런 냄새가 역겨울 정도로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참고로 저도 이제 한국에 순대를 못 먹거든요. 순대 간을 못 먹는 사람인데 닭간은 먹을만하고 사실 굉장히 맛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아마 닭간 시중에 판매되는 것 중에서는 이제 가장 고급 이제 흰송로가 들어간 검은 송로도 아니고 흰송로가 들어간 제품이라서 가장 고급 닭간 제품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맛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닭간을 한번 소개하면서 이제 뭐그 피렌체나 도스카나의 전통 문화를 한번 조금 곁들여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